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,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방 건축물 안내 가이드에 당부 말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유방 건축물 총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설마 위반이겠나 하고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증축이라든가 확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무단 증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반 증축에 관련된 유형이 바로 무단 증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.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매년 단속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내도 계속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. 이 정도는 괜찮겠지. 그러니까 뭐이 정도 위반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 하고 무단 증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위반한다. 위반 행위를 하면서 설마 이 정도 또내 집에서 이 정도 확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고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위반하는 행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법 증축을 하고 위반이 걸려서 왜 이렇게 걸렸나라고 따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결국은 이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문서로 남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꼭 반드시 공사 전 건축가에 문의해라. 그래서 꼭이 부분을 내가 준공 후에 공사를 더 하고 싶으면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건축 행위라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을 확장해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좀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주의할 점이요. 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건축과에 확인해라.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. 업자는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혹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건축과에 확인하라고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꼭 당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잘 살펴보시고 꼭 지키면서 여러분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